우리 그냥 별장으로 가면 안 되나? 여기서 어떻게 자? 아, 준수가 바보야? 걔가 별장이라고 안 오겠어? 그리고 우리끼리 뜨신 밥이 너무 가냐? 그러게 누가 가출을 하래요?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나? 아, 우리 준수. 야, 그만 좀 울라고, 그만! 아, 나 진짜 미치겠네, 씨. 야, 그만 좀 울라고! 시멘트 바닥에 눕히는 거야? 잘 가. 아, 입 들어가는데, 이거. 아. 아저씨! 그거 뭐다 쓴 아저씨요? 일반 쓰레기 배출일은 화목토예요. 아무 때나 버리면 과태료 물어요. 분리수거일을 지켜야지. 빨리 다시 주워 가세요. 아니, 아저씨! 이거 버리는 거 아니에요! 이거 애기예요, 애기. 아니, 나는 저기 재활용하려고 여기 잠깐 들은 사람들이 왜 쓸만한 걸 이렇게 버리고 그럴까? 어? 이거 가져가려고, 이거, 이거. 그지? 쓸만하겠지? 저, 수고하세요. 예. 내가 미친놈이지. 글쎄,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덜컥 낳아가지고 이 어린 핏덩이 고생만 시키고. 아니, 콘돔 살 돈이 없어서 애를 낳았다면 사람들이 그걸 누가 믿어주겠어? 이 어린 놈을 고아원에 보내놓고 내가 꽉 죽어버려야지. 내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자네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. 아, 그래도 자네는 젊잖아. 뭘 하든 이 어린 걸 하나 간수를 못하겠어? 포기하면 안 되는 걸세. 포기하면, 아, 안 돼! 어이! 어, 거기! 이리 와요. 어, 이리! 아, 그러니까, 댁은 집이 이 근처란 말이지요. 그럼요. 아니, 제가 댁들처럼 아기를 고아원에 버리러 온 놈으로 보입니까? 네. 아니,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버립니까? 그게 부모로서 할 짓이에요? 그나마 늦게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네요. 여기 한번 들려주세요. 먹어. 안 먹어.
아, 먹어봐 좀. 아, 아 해봐. 안 먹는단 말이야.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. 보유를 달라고. 보유. 이거 그냥 어제 확 버리고 와버렸어야 되는 건데. 씨. 버려라 이 새끼들. 야 먹어 빨리. 안 먹어. 아, 아. 안 먹어. 야 먹지마 먹지마. 안 줘. 먹을게. 집어봐. 먹고 싶어. 여보세요. 야이씨 너 왜 핸드폰 꺼놓고 난리야. 제가 오늘 학교 못 간다고 말했잖아요. 그럼 말이라고 해? 야 닥치고 너 지금 어디야? 여기 지금 경포대인데요. 부산 사는 친구 집에 잠깐 내려왔어요. 에라이 경포대다? 이런 멍청한 새끼. 경포대가 강릉에 있지 부산에 있냐? 너 지금 당장 총알 같이 학교로 튀어와. 알았어? 아, 뭐 좋은 지적 감사드리는데 어쨌든 저 오늘 학교 못 갑니다. 야, 이 새끼야 너 나 장난 아니야? 너 오늘 안 오면 너 정말 최악이거든? 저기 선생님 저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. 너 죽어야지! 뒤지게 싫으면 삼천에 튀어온다. 실세!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이씨 내가 널 데리고 어떻게 학교를 가냐? 아유 잠깐만 있어 엄마 갔다 올게 응? 여보세요? 아 글쎄 금방 지금 간다니까요. 사람은 안 돼. 죄송합니다. 지랄났네 지랄. 에이. 그러니까 지금 네가 안고 있는 그 애가 네 애기라 이거지? 네. 선생님 반가워요. 야 미친다. 야 정신 나간 새끼야. 애는 그렇다 치고 학교에 왜 데리고 와? 부모님은 뭐 하시고? 부모님이 가출을 하셔가지고. 뭘 했다고? 집안 꼴 개판이구만. 아유, 진짜. 여기 봐, 여기. 아, 야, 야, 야. 그만 좀 하고 좀 가라. 아, 애 울겠다. 야, 야, 잠깐, 잠깐, 잠깐. 오, 스멜! 아이. 방금 낀 새끼 누구야? 아... 냄새 무지하게 고집 있네. 쏘리맨이 재성. 아, 저 형 콩 아주 무책에 민감하네. 뭘 봐, 이씨. 썼네. 야, 니들 또 안 써? 야! 학교 무슨 타 같으냐? 애새끼 빨랑 안 치워? 아빠 새끼 보고 애새끼네. 뒷동에선 향수 냄새 나냐? 야! 너 가만 안 둬! 한 번도 안 쓴 적이다. 이거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.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? 다른 학생들 물들기 전에 자퇴서 받도록 하죠. 이건 어디까지나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. 우리가 가타부타 결론부터 내리는 건 너무 성급하죠. 학생도 엄연한 인격체입니다. 그리고 또 어린 놈이 아기 돌보면서 공부하겠다고 학교로 왔는데 우리가 교육자 된 입장에서 그래도 보듬어... 이봐요! 조 선생! 그 준수한 학생, 그 맨날 사고 치는 학생이죠? 아, 그 학생 때문에 우리 학교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됐는지 아세요? 아 이대로 두면은 학부모들 반발이 불보듯 뻔한데 이
교칙대로 합시다. 네, 교칙대로 해야 합니다. 그런데 교칙엔 그런 거 없어요. 교감 선생님 말씀대로 교칙대로 처리해야죠. 교칙을 보자면 머리 염색 금지, 귀걸이, 목걸이 등 액세서리 금지, 반바지 금지. 거 봐요. 규칙엔 아기 금지 없어요. 뭐냐 너? 무슨 일이야 신별? 선생님 전화번호 내 사진이 없어서요. 아. 어머, 야. 안 가, 빨리. 빨리 안 가. 빨리. 네. 근데요, 선생님들. 규칙엔 정말 아기 금지 없어요. 진짜예요.